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서상윤 팀장님을 또 오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까지는 마감 시황에는 출연을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시황을 제시를 하고 있고 시장의 흐름을 점검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요. 또 리포트도 거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최재원 연구원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는 좀 지수 자체는 조용한 것 같기도 한데. 이슈들은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증시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줬던 거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 간밤에 미국 증시가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역대급으로 높은 수치를 이제 보였음에도 네. 그 국제 유가까지 급등하면서 그에 힘입어 좀 강세 마감을 했고 그에 좀 덩달아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 세부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그 코로나 19 이슈로 인해서 그 단기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그 업종들에 대해서 이제 뭐 자택근무나 이제 자가격리 등의 영향으로 신규 이제 수당 청구 건수가 약 이제 660만 건까지 높아지면서 그런 점들이 그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를 좀 불러일으켰지만 이후에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와 이제 러시아 간의 원유 감산 공조에 대해서 좀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자 투자 심리가 좀 안정되면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 역시 상승 마감을 했고 글로벌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까지 동반 좀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집계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관련 이슈로 인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장중에 미국 시간외 선물 또한 이제 1%대 하락으로 좀 낙폭을 확대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 역시 그장 초반의 상승폭을 좀 되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마이너스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선물 시장 쪽은 S&P 500이나 네스닥 쪽 모두 1% 이상의 하락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장 들어서 아시아 증시가 오후 시장으로 접어들면서 조금은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국제 유가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도 예상의 두 배가 더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두 배가 나온 것 같아요. 600만 건이죠. 예. 그러니까 합치면 지금 2주 사이에 1000만 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의 강세가 상당히 좀 많이 가려준 그런 모습인데 오늘도 고용 지표가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섞어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까지는 국제 유가에 온통 집중이 됐었어요. 예, 이 부분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감산 재개 가능성을 이제 어제 언급한 영향으로 이제 어제는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 정상들 간의 통화가 있은 이후에 주요국 산유국들 간의 감산 논의가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아졌는데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제 1000만에서 1500만 배럴 가량을 감산에 나설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발언을 이제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이 국제 유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이었고 또한 이제 일부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이제 오펙 플러스의 긴급 회동을 좀 요청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국제 유가를 약 이제 24%가량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좀 전해진 소식들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감산 합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미국의 산유량 감축에 대해서는 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좀 얘기하면서 그런 소식들이 재차 좀 변동성을 높이면서 현재 국제유가 선물은 다시 이제 소폭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관련 이슈로 인한 변동성이 아직 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좀 네. 더그 관련 이슈들, 뉴스들을 좀 이제 팔로우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트위터로 해야 될까요? 네, 그냥 아마 어떻게 그럴 것 하죠?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만약에
매일 그러니까 일간으로 1000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을 감축을 하려면 러시아와 사우디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같이 합쳐져야 이 정도 감산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가 또 이제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은 그런 얘기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또 실망한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됐던 어쨌든 해외 쪽에서 나오는 소식 유가는 꼭 계속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종목도 그렇고요. 현재 지수 자체의 움직임도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코스피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권에서 계속 파란색 빨간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는 0.52포인트의 강보합권으로요. 1726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와는 별개로 그래도 상승의 흐름은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4.72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572.42포인트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0.5% 정도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오늘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네요. 3%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승률 상위로 좀 집계를 해보자면 오늘은 좀 소비재 쪽의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알게 모르게 올랐던 쪽이 음식료 쪽이 아닌가 싶거든요. 오늘도 상승률 상위 쪽 보면 하이트진로라든가 오리온이라든가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제일제당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래소 쪽에서 보면 섹터의 순환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무엇보다도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흔들릴 것 같으면서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